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그 성접대 관련 사건 등에 관해서 특별한 지시를 했던 그 일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세 사건. 버닝썬 사건은 어쨌든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이었다고 치고,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두 사건을 함께 거론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실을 이렇게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지시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힘이 실린 지시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즉, 조직의 명운을 걸라. 어쨌든 경찰로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따가운 시선을 지금 받고 있는, 그야말로 조직의 명운이 이렇게 시험받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 했으니, 이제 이양 조직은 그야말로 아마 초비상일 겁니다. 과연 이 사건이 조직의 명운을 걸 만한 사건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저는 이러한 사건이, 그러한 조직의 명운을 걸 만한 사건에 해당되는지 저는 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잠시 뒤로 하고,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는 우선 두 가지의 문제를 좀 지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 법무부 산하 검찰의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니까 뭐 나쁜 일만 아니면 뭐든지 행정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지시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에는 말이죠, 대통령의 이 직무상 지휘를 받는 이 내각, 그중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검찰을 관장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수사에 관해서 어떤 지시를 어떻게 할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검찰청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이제 이 검찰청이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상급자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일일이 검찰청 또는 검사들에게 직접 어떤 그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볼 때, 그 상급자인 대통령도 예컨대 일반적인 지시, 어떤 민생침해 사범을 이렇게 엄단해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을 해라, 법질서를 세워라, 이와 같이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때로는 정치적 파장을 또 낳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의 그 사법 독립 못지않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또 구체적 인물에 대한 어떤 수사에 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하는 것이 법조인 다수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버닝썬, 김학의, 고 장자연 사건 결국 그 사건에 관계된 관계자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이 언급을 한 셈이 돼서 좀 부적절하다. 지금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이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 7월 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 해서 기무사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반을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도 역시 그 당시 세월호와 관련된 기무사 활동을 범죄적 개념, 어떤 불법한 사찰로 예단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사를 지시한 것도 그렇고요. 또 금년 초에 연두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긴 했습니다만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 신재민 또 사무관 건에 대해서 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사건의 성격을 다 말해버렸죠. 김태우 수사관은 그 어떤 본인의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라든지 또는 신재민 사건에 대해서는 신재민 수사관이 알고 있는 것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암시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한 지시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원래의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얘기할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일은 결국 2009년 3월 이전의 일이었고 또 김학의 차관의 그 사건도 김학의 차관이 차관으로 취임했다가 6일 만인가요? 중도 하차했던 일은 2013년 3월이었지만 그 문제가 된 강원도 별장에서의 그 일은 그로부터 2~3년 전의 일로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로서 일단 상식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 탈탈 터는 식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제명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우리의 법 이론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인 만큼 법조인 출신이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실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소시효가 지난 그 두 사건을 버닝썬과 한 대 묶어서 철저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고 한 것은 결국 그 사건 본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했던 그 수사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라는 부분도 살펴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장자연 사건의 수사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김학의 차관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차관 사건의 수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는 그러니까 그 수사에 관여하거나 또 수사의 결론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러한 강한 암시가 거기에 들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수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출발점은 그 사건의 본체인데 이 본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우리가 아니 그 검찰에서 또 이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왠고하니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인 문제를 따진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건은 수사의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이 그러한 공소시효 제도를 운영하는 한 뭐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 절차 체계가 그러한 이상은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인 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 정신입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우리 정서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인정한다는 자체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법체계는 현대 법체계는 문명국가의 법체계는 그와 같이 공소시효 또 집행시효라는 것이 한편의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는 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지시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도 일단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행안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국민들 앞에 다짐하는 또 그러한 또 그러한 이벤트를 또 가진 거죠. 물론 우리가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어떤 법원 측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변의 중요한 가치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어떠한 왜 갑자기 이런 지시를 하게 될까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이 생길 정도의 평균적 상식에서 의문이 생길 정도의 이러한 지시를 하면서 더구나 조직의 명운까지 걸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이 수사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검찰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지금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 해서 양 기관 간의 권한의 어떤 그 조정 분산 이런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 중에 하나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지금 1차 수사를 맡고 있고 나머지 지금 이 김학의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은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명운을 걸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모순 관계도 느껴집니다. 너희 두 기관 다 열심히 한번 수사를 해봐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타 양 기관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참 검찰 종사자 검찰의 구성원들하고 경찰에 대해서 참 좀 안 됐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건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어떤 그 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은 국가적 현안 각 분야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그 국가적 현안이 지금 처있는 사건에서 이와 같이 뭐 과거 10여 년 전의 어떤 그 사건을 놓고 다시 이것을 이 수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어떤 그 관계자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파헤치고 추궁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해왔던 또 다른 적폐 수사의 또 하나의 시도가 또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말로 한심하고도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구나 조직의 명운을 걸 사건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정말로 온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그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그 거악에 대한 그러한 수사라야 조직의 명운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드루킹 그 일당을 몇 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된 수십억의 그 자금은 그건 김경수 지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현존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다 눈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이번 이런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의 이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좀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바라고 또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